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유난히 더 추운 겨울이네요.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연극 한 편이 여기 있습니다. 연극 넓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춤춘다의 배우 신구 손병우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저희 지금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아, 하트를 또 날려주셨습니다. 아, 6843님이요. 신구 손병우 선생님 투샷을 보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죠? 하셨습니다. 혜영님이 영원한 오빠 신구 오라버님 손병우님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인주님이 아, 저도 참 궁금했는데 신구 선생님 웃는 모습 뵐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요즘 건강은 어떠신지요? 물어봐 주셨어요. 예, 지난 봄에 약간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극하고 있으니까 다시 회복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아유. 6093님이 우와, 저 크리스마스 때 아, 손병호 게임 진짜 열심히 했는데 배우님 보니까 너무 반갑다고. 손병호 사랑하는 사람 잡아. 네. 아, 이게 벌써 15년 전 게임이군요. 근데 지금 세대들까지도 이 게임을 좋아한대요. 글쎄요, 이게 게임이 자꾸 전파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세대로 오르는 게임. 그래서 아주 손병호 게임 유명한 게임이 된 것 같고. 네네. 좀 감사하죠, 저는. 그 손병호는 몰라도 손병호 게임을 아니까. 아니. 영원히 손병호 게임 전파됐으면 좋겠어요. 아. 왜, 즐거움을 주니까. 아, 네. 맞아요. 연극 보는데도 아,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그 게임을 하다가 뵈니까. 1432님이요. 신구 선생님, 최근에 드라마 The Empire 법의 제국 너무 재밌게 봤대요. 오연경 씨랑 34살 나이 차도 뛰어넘고 부부 연기, 복수, 치정극까지 너무 멋지셨다고. 근데 예전에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서는 두 분이 부녀로 등장을 하셨다고. 근데 이번엔 또 부부가 되셨어요. 네, 과거의 악연을 가지고 복수하기 위해서 나하고 인연을 맺은 여인입니다. 네. 그런 사연이 있었죠. 어, 오연경 씨가요. 신구 선생님이 너무 포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팔짝만 껴도 웃음이 났다고 표현을 해줬대요. 아유, 그러셨구나. 저희 남편 류수영 씨도 뭐, 아, 선생님하고 같이 할 때 아, 너무 오, 아니 수영아 이러면서 되게 따뜻하게 해주셨다고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원래 따뜻하세요. 아, 부러웠어요. 네네네. 저도 오늘 또 오늘에서야 뵙네요. 8019님이 저 손병호 씨 북한산에서 뵀대요.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 싶어서 돌아봤는데 와, 북한산 날다람쥐인 줄 알았다고. 등산을 좋아하시는군요. 17년째. 네네, 그렇습니다. 계신다고? 제가 이제 맘산악회라고. 예. MAM. 네. Monday Artist Mountain. 월요 예술 산악회. 아~ 그러니까 월요일을 택한 건 이제 연극 배우들이 쉬는 날이 네네. 월요일이기 때문에 배우들이 주로 삽니다. 연극이 네. 없는 날. 네. 그리고 전 모르겠어요. 제 인생에 꼭 하루는 꼭 빼앗아 타는 날이 산입니다. 그만큼 산이 주는 힘이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것도 아마 산이 주는 축복이 아닐까. 그래서 정말 산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추운 날일수록 산을 타셔야 됩니다. 아, 겨울에 한번 가본 적 네, 있는데 좋더라고요. 그저께도 갔는데 설경이 너무 좋아요. 네. 그 눈 밟는 소리 있잖아요. 버듯 버듯. 눈 밟기. 나무 툭 치면 떨어지는 그 눈. 아, 너무 좋아요. 아, 요즘에 눈 밟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손병호 씨 등산 가방에는 없는 게 없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죠? 그게 이제 산을 타면서 느끼는 건데 네. 뭐든지 프로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가 어? 이게 필요하네? 아, 또 이것도 필요하구나.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가방 요만했다가 네. 점점 30리터로 40리터로 50리터로 네? 겨울에 더 필요한 게 뭐냐면 두꺼운 옷을 넣었다 뺐다 해야 되니까, 입어야 되니까. 이게 점점 이게 가방이 클 수밖에 없어요. 거의 군장 매듯 가시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치 않더라도 언젠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뭔가 있어야 됩니다. 구급약부터 뭐 삽부터 뭐 모든 것이. 삽까지요? 네. 왜냐면 모르잖아요. 이 자연이라는 건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벌릴지 모르니까 네.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저는 또 리더니까 네. 모두 책임져야 할 사람이니까 또 하죠. 네. 히말라야 가득하시나 봐요. 좀 가고 싶습니다. 아, 요즘 또 추천해 주시고 싶은 산이 있다면. 글쎄요. 뭐 여러 산 많이 다녔고 네. 또 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건데
정말 북한산만큼 명산이 없습니다. 이 서울 시내에 이 북한산이 있다는 게 어느 나라에도 없는 거거든요. 아, 너무 좋죠. 그리고 정말 타면 탈수록 매력적인 거예요. 코스들이 너무 많고 이미 하강암이 80%라서 아, 맞아요. 그 바위를 보는 그 재미 네. 또 그 능선을 타는 그 재미 아 그냥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냥 오로지 북한산 북한산 사랑 아리입니다. 북한산 가면 우리 손병호 씨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5582님이 배우 박소담 씨가요. 신구 선생님을 동네 술친구로 또 표현을 하셨죠. 두 분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혹시 만나면 무슨 얘기하시냐고 또 궁금해하시네요. 연극 악리 할아버지와 나로 또 호흡을 맞추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예, 예. 그 연극으로 해서 서로 이제 친해지게 됐는데 네네. 그 박소담이라는 친구가 활달하기도 하고 솔직담백해요. 그리고 또 연극 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을 수가 없어. 진지하고 꽤 귀엽죠. 그래서 또 우리 그 동네 옆에서 살기도 하고 그래서 자주 만나죠. 그랬구나. 아유 너무 되게 귀여워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네. 저도 부럽습니다. 아 이렇게 다양한 후배 배우들하고 호흡을 맞추셨는데 또 최근에 또 인상 깊었던 후배가 있으면 누군지 또 궁금해하시네요. 그 친구도 이제 그 홍매화 나와 아버지와 나와 홍매화 그 작품 이제 손석 씨하고 같이 했던 네. 아들 역으로 나왔던 조다로라는 아,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소담이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솔직담백해요. 아주 마음에 쏙 들죠. 아~ 그 조다란 씨가 저하고 또 드라마를 찍었거든요. 네네.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신구 선생님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좋으셨나 봐요. 매일 자기는 선생님 만나 술 먹는다. 매일 뭐 생일 파티에서 사진 막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부러운 거야. 야, 난 언제 한번 만나볼 수 없니? 이러다 이 꿈이 이루어졌어요. 이번에 연극으로. 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또 다른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네. 다른 얘기 통해서 너무 부러웠고 근데 저도 이렇게 만나네요. 근데 선생님 저도 술 한번 드세요. 근데 요즘 많이 못 드셔가지고 계속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는 뭐 아직 두 달 남았으니까 곁에서 제 곁에서 아마 다른보다 제가 더 열심히 잘 모시고 잘 이렇게 챙기도록 그럼 선생님 나중에 또 저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귀여웠지 이러시면서 네네 아유 선배 잘했어. 아 이렇게 많은 후배 배우분들이 또 계속 같이 하고 싶으신 네. 그런 선배님이신 것 같습니다. 구사바리님이 손병호 배우님은 또 가수 B 그러니까 정지훈 씨의 영화 오디션 심사위원이셨다고 하더라고요. 18살 때 정지훈 씨를 또 만나셨다고 되게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셨다고 정지훈 씨가 얘기를 하셨대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때 바람의 파이터라고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결국은 양동근 씨가 했는데 네, 그 전에 이거 준비 단계에서 오디션을 보고 제가 이제 정지훈 씨 캐스팅되고 저도 캐스팅되고 그래서 어차피 선배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지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오케이 좋아. 그 이제 지훈 씨를 만나서 좀 짧게 한 며칠을 이렇게 하고 기본적인 거. 원체 또 끼가 너무 많아요 그 친구가. 맞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제작 문제가 생겨서 조금 중단됐죠. 그래서 나중에 양동근 씨를 통해서 다시 그 영화가 이제 제작된 거죠. 맞아요. 그때. 그래서 정말 고마운 건 그 정지훈 씨가 몇 년 전에 또 드라마에서 만났는데 또 그걸 기억하더라고. 저를 가르친 선생님이에요. 항상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도 기억해주고 또 그 친구 이제 뭐 스타라면 스타인데. 그렇게 또 좋은 또 관계를 맺으니까 또 나중에 만나니까 그게 또 그렇게 반갈 수가 없어요. 그럼요. 지훈이 잘 있지? 아유 9050님이요. 죄송하지만 예매하려는데 연극 이름이 너무 길어요. 배우들끼리 줄임말 없냐고. 손병호 씨는 널마문의 춤을 추천하셨다고. 아 이것도 어렵네요. 아 이렇게 부르면 될까요 이제?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우리가 이제 잠시 또 이제 홍보하러 갔다가 네. 커트쇼에서 네네. 뭐 너라무 너라무? 너라춤 하니까 아니 그건 세 마디 좀 짧다. 뭐라는데 춤? 너라무네 춤. 너라무네 춤. 너라무네 춤. 아, 또 게임 너라무네 춤 이렇게 재밌잖아요. 네네. 리듬도 좋고 뭐 다섯 가지 가끔 힘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면 훨씬 좋을 것 같다 해서 그냥 제가 즉석에서 네. 아, 지으셨구나. 만들어봤습니다. 아, 또 게임을 만드셨네요. 네네. 아, 이 제목이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의 시 무지개의 첫 구절이라고요.
네. 넓은 하늘에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춤춘다. 네. 연극 우리 널화문의 춤 우리 네. 그럼 본격적으로 작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바로 예매가 가능합니다. 국립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어요. 우리 손병호 씨가 연극 널화문의 춤 어떤 이야기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네, 뭐 충청도 어느 변두리에 예. 작은 영화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폐관을 앞두고 있어요. 그 폐관을 앞둔 그 시절에 이 극장을 만들었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네네. 그다음에 그걸 지키고 있는 아들, 그다음에 그걸 이어받을 이제 우리 또 손자죠, 손자. 네. 이 3대에 걸친 얘기인데 그 안에 뭐 어쩐 사연이 많지 않겠습니까? 오, 네. 그러니까 이런 말 좋은 말 한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곱 무지개는 일곱 색깔이 다 다르다. 그 연출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네. 그래서 일곱 명이 출연합니다. 우연찮게. 어머. 네, 인원이 일곱 명이에요. 그래서 일곱 명의 출연자가 각자의 색깔 가지고 합쳤을 때 그게 무지개 되지 않나. 그게 우리의 미래고 삶이지 않나. 그래서 그걸 서로 보듬고 안고 새로운 색깔 만들어내고 그게 희망처럼 꿈처럼 이 보이는 이 삶의 얘기. 너무 좀 거창한가요? 아유, 좋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또 수많은 인간들이 겪어야 할 뭐 여러 일이 있습니다. 뭐 좀 시사성적인 얘기도 있고 뭐 우리 부양 문제도 있고 네. 성소수자 문제도 있고 거기 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지도 보고 있는 제일 중요한 학폭의 문제까지. 그러니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지금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또 그걸 이겨내는 또 그래서 이겨내고 일곱 색깔 무지개를 딱 그려내는 그 일곱 명의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 써서 괜찮지 않습니까? 아유, 저도 미리 한번 보고 왔는데 네. 정말 또 영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서 인상 깊더라고요. 네네. 옛날 영화 포스터도 있고 영화 이야기 참 많이 나오고요. 보다 보니까 와, 이 연극 되게 시네마 천국 같다. 어, 영화 네네. 그 생각도 네네. 났고요. 아, 또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우셨습니다, 여러분. 자, 또 서로의 역할을 한번 바꿔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신구 선생님께서 손병호 씨의 역할을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떤 역할이죠, 손병호 씨 역할은? 아, 내가 이루고자 했던 그 영화관을 계속해서 유지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네네. 반관 가지고 지금 그 계속 영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잘 모르지만 넷플릭스는 요새 다른 매체들이 너무 활발하고 이 핸드폰 가지고 영화 볼 수 있는 세대가 되다 보니까 유지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폐관을 하는데 폐관하는 과정에서의 이 얘기입니다. 우리 또 손병호 씨가 제가 보는 저의 아버지 역할을 맡은 네. 우리 정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대본에도 그 나와 있거든요. 그 아버지 표현하는 게 되게 고지식하다. 오. 그리고 이걸 충분히 우리가 살 수도 있었는데 아쉬운 건 이 건물을. 근데 매달 꼬박꼬박 임대를 내고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송금해도 되잖아요. 네. 근데 꼭 직접 손으로 들고 가셔가지고 그분한테 전달을 해주고 그만큼 철두철미하고 인간을 잃지 않는 그러니까 영화를 좋아하겠죠. 그래서 정말 따뜻하시고 항상 누군가 걱정하고 배려하고 단 세월이 풍파가 가다 보니 귀도 멀고 마음도 멀고 말도 못하다 보니 좀 잘 안 들리세요. 근데 저 보청기 끼라고 하신데도 잘 안 끼세요. 귀찮으셔가지고 그런 인간적인 그리고 되게 영화를 사랑하는 그리고 관객들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시오. 그래서 제가 이걸 폐관을 시켜서 아버님한테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죠. 근데 아버님도 나중에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그때 너희들 위해서 좀 사둘 걸 잘못했다.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또 변하니까 또 변두리 극장에서 갖고 있는 힘이 없어지니까 네. 어째 없어지고 하여튼 저한테는 되게 좀 답답하고 고지식하지만 사랑스러운 아버지예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자, 우리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어떤 곡이죠? 우리 손병호 씨의 신청곡인데요. 네네. 오즈의 마법사에서 또 제가 또 부르기도 합니다. 짧게. 아. 오버 더 레인보우라고. 네. 네. 이걸 제가 또 신청했습니다. 아, 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연극 넓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춤춘다의 배우 신구 손병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손병호가 사랑하고 배우 신구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와, 너무 좋아요, 정말. 네. DJ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정말. 와, 너무 좋네요, 진짜. 선철님이 아내와 함께 예매해 두었는데 두 분 얘기 들으니 빨리 보고 싶대요. 빨리 오세요. 네, 지금 바로 또 예매하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영님이 올해 마지막 연극을 이순재 선생님이 연출하신 연극을 봤대요. 2023년 첫 연극은 신구 선생님 출연 연극을 또 예매해놨대요. 꼭 건강하셔서 더 많은 감정 느낄 수 있게 작품 활동 많이 해주세요. 또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두 분은 아, 또 대본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 손병호 씨께서 신구 선생님이 대본을 정말 빨리 외우셔서 깜짝 놀랐다고 하셨다고. 흔들림 없이 모든 배우들과 호흡을 또 바로 맞추셨다고. 대본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외우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러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본을 우리가 완벽하게 숙진할 수는 없지만 네네. 그래도 우리가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빨리 이걸 떨치고 또 다른 걸 나한테 입혀야 되잖아요. 말이.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빨리. 조금 빨리 놓으신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놓고 숙지하고 그 무대에서 연습장에서 움직이시면서 그게 살아나는 대사를 만드시는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그 이번에도 제가 조금 늦게 좀 참여를 했어요. 근데 벌써 선생님 대본을 놓으셨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그 대사량이 많지. 아니 그래도요. 그래도요. 그다음에 전 조단한 씨한테 들은 게 네. 혼났다는 거예요. 하고 연습하는데 무마 어떻게 대본 들어? 그뭐 알고 있는 거야? 빨리 넣어야지. 무슨 배우로서 자세가 안돼 있어. 그래서 잠깐만 저도 이제 아 어떻게 하지? 혹시 욕먹지 않을까? 아, 빨리 외워야겠다. 네. 네, 그런데 선생님 좀 이해해 주셔가지고 다행히 이번에는 좀 늦게 좀 참여해가지고 근데 언제 또 탁 집중력이 너무 강하시니까 네. 아 정말 대본 암기력이나 그 숙지하는 힘이 너무 좋으세요. 그것도 빨리 하세요. 이제 요즘 세월이 흘러서 그게 예전 같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좀 답답하죠. 나도. 아유, 그렇죠. 그래도 빠르시다고 다른 네. 분들보다. 신구 또 선생님은 손병호 씨와의 호흡은 어떠셨어요? 케미가 또 너무 좋다고 느끼셨다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활달하고 열심히 하니까 네. 거기 뭐 갭이 있을 수, 저 틈이 있을 수가 없죠. 호흡은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게 정말 느끼는 건데 무대에서 이제 선생님 딱 직접 부딪히잖아요. 네네. 물론 그 연습 때는 네. 또 뭐 옆에 이제 분장실에 있을 때는 뭐 이렇게 하는데 역시 무대에 딱 올라온 순간 벌써 에너지 그 목소리 파워 그냥 딱 어떤 그 느낌 있잖아요. 탁탁 받아주고 쳐주고 네. 이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편안해요 제가. 편안하니까 그 케미가 좋으니까 웃음을 또 유발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저도 점점 더 적극적이 되고 너무 감사하죠. 아, 연극을 보는데 정말 현실 네. 아버님과 또 예, 아들의 현실, 모습이었어요. 약간 아무도 하면서 네네네. 7020님이 연극에서 또 인피니트 성열 씨가 나오네요. 아, 네. 첫 연극이라고요. 엄청 긴장했을 것 같은데 또 어떠셨는지 궁금해하시네요. 극중 조한수의 아들이자 조병식의 손자 조원으로 네. 또 등장을 합니다. 네. 뭐 어떠셨는지 또 궁금해하시네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이상열? 아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 연극인지 그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결과 지금 이 연극을 하는데 초년생 같지가 않아요. 잘 해내고 있더라고요. 고맙죠.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저는 뭐 그냥 한마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펼쳐라. 연기란 건 뭐 정답이 없으니까. 너무 이게 이렇다 저렇다 이런 게 자꾸 스스로 조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네 마음이 움직인 대로 그 열심히 해요. 정말 땀 흘리고 목소리도 너무 우렁차가지고 네. 깜짝 놀랐어요. 극장에서 막. 무대 뒤까지 막 들리세요. 기대 콘대 목소리까지 확 우렁차가니까 정말 그 에너지가 보여져요. 열정이 너무 고마운 친구고 감사한 친구고 또 첫날 첫 공연에 고맙게도
선생님하고 저한테 또 꽃다발 하나 다 축하한다. 그래서 그런 매너가 있잖아요. 너무 괜찮네요. 나도 같이 출연한 동료한테서 네. 꽃다발 받기는 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아유 예쁘네. 정말 된 친구예요. 아, 너무 좋아하십니다. 네, 아유 그랬다고. 아유 팬분들이 또 너무 좋아하시겠네요. 0231님이 아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연극 오픈하자마자 후다닥 달려가서 보고 왔는데요. 손병호님이 자전거를 타고 등장을 하셔서 깜짝 놀랐대요. 아 이거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 무대에서 자전거 타고 등장할 때 왠지 심장이 두근두근 하실 것 같은데 어떠셨냐고. 아 정말 저도 깜짝 정말 놀랐어요. 정말 두근두근해요. 아 그렇구나. 왜냐면 그 들어간 출입구가 너무 좁아서 네네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전 멋지게 타고 쫙 들어가고 싶은데 네. 그 들어간 출입구가 이게 무대하고 조금 사이가 틈이 좁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야 어떻게 하냐가 일단 안전해야 되니까 네네 조심히 밀고 들어가서 너무 여유롭게 타시던데 예, 탔을 때는 이제 여유롭게 했다. 근데 너무 좀 짧아서 아쉬워요. 한 바퀴 좀 탈 줄 알았더니 그래 그런 장면이 긴장돼요. 네, 긴장돼요. 장수상에서 네네 그 막 오르자마자 자전거 타고 들어가는데 난 그게 위험해서 밀고 들어갔어요. 아이고. 좀 그렇습니다. 맞아요. 첫 등장이기 때문에 네네.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열심히 하여튼 저도 조심스럽게 네. 하는데 저도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위험하지 않게 또 저희는 하지만 보는 저희는 또 그게 또 색다른 또 재미기도 네네, 재밌죠. 했어요. 네. 재밌어요? 자전거 타는 모습이? 네네. 와, 오, 뭐지? 와,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저 되게 실제 같고 그렇구나. 좋았던 것 같아요. 6865님이 신구 선생님 저 연극 보고 왔대요. 연극 내내 지팡이를 짚고 등장을 하시는데 커튼콜 때는 그 지팡이를 손으로 이렇게 번쩍 들고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무대에서 반짝반짝 빛나셨다고.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마지막 연극을 보시면 마지막에 극장에서 뭐 빛이 들어오고 그 마지막 장면이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장면이. 커튼콜을 또 할 때마다 두 분이 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다고 또 물어봐 주셨어요. 글쎄요. 저는 깜짝 놀라는 게 네. 커튼콜 때 제가 인사하고 이제 선생님을 다 이렇게 모시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온 자세가 틀립니다. 그냥 역시 배우라는 게 바로 저런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커튼콜 때도 저기 딱 자주 유지하시고 맞아요. 다 에너지 가지고 너무 멋지세요. 사실 연극 진행 중에는 작품 인물이고 커튼콜은 조금 자연인이 인사하는 거니까 그렇게 또 하시는구나. 지연님이요 연극 예매하려고 후기를 찾아봤는데요 손병호 선생님이 토끼탈을 쓰고 나오시나 봐요. 너무 귀엽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또 성열 씨와 춤도 살짝 보여주신다고요. 그 토끼탈 너무 귀여웠어요. 아 저는 그 토끼탈 하고 싶었어요. 아 정말요 그런 거? 제 역할은 재밌겠다. 왜냐면 쟤도 이렇게 보면 그 토끼탈 쓰고 그 어쨌든 무언의 어떤 네네. 또 액팅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손자 확 일어서는 모습이었는데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우리 딸이 보고 왔는데 아빠 토끼 너무 귀여워. 근데 아빠도 너무 잘 어울리더라. 그래? 너무 발도 귀엽고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더 욕심나는 거야. 다음에는 또 토끼 한번 기회가 되면 나도 토끼랑 한번 하고 싶은데 아이고 너무 또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이번에는 신구 선생님의 추천곡을 하나 드릴게요. 영화 애수의 OST네요. 코니 프란시스의 올드랭 사인인데 이 곡을 추천해 주시는 이유가 또 있다면? 아니 그 오래전 저 영화죠. 네네. 그때는 저도 젊었을 때일 겁니다. 아마 그때 인상 깊게 봤어요. 그게 아마 비비안이하고 로봇 테일러가 출연했던 영화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생각이 나서. 또 우리 시네타운이니까 우리 요곡 다시 듣고 같이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함께하고 있습니다. 2939님이요. 두 분 혹시 연극이나 무대하면서 뭐 대사 틀리거나 실수할 때 없으셨냐고 능청스럽게 애드립으로 넘기실 것 같은데 뭐 무대 위 기억에 남는 실수 뭐 에피소드 이런 거 물어봐 주셨습니다. 이번 연극 때는 뭐 그런 게 혹시 없으셨어요? 난 제 기억이 잘 안 나.
아 근데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왜 극 중에서 뭔가 말을 다시 한다거나 뭐 그런 장면이 많았는데 이게 실제인지 이게 연극 대본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할아버지 역을 맡으셨잖아요. 네네. 아버지 역할을. 그러니까 네. 또 아버지 약간의 또 치맥기도 있고 뭐 잘 들리지도 않고 좀 나이도 드시고 노쇠하시니까 네. 선생님이 틀리신 건지 기가 맞는 건지 너무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그 저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이게 애드립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지원하신 건지 모르는데 네. 어, 너무 편하게 들려요. 맞아요. 저도 그냥 너무 그게 더 편하고 또 그게. 어. 진짜 같았고요. 네, 정말 더 편하게 들려서 네. 그래서 이 여기 좀 편해요. 내가 들려도 조금 대본으로 비틀어도 이문 자체가 그러니까 그 크게 표가 안 나. 아니 뭐 그렇진 않겠지만 대본도 아까 일찍 놓으셨다니까 네네. 그건 아니겠지만 네. 아 너무 또 재밌습니다. 가끔 이제 단어를 만들어내실 때가 있어요. 네. 재밌죠. 그래도 재밌으니까 영적인 재미고. 아유 5938님이 아 또 손병호 배우님 평소엔 이렇게 너무 재밌고 유쾌하시던데 악역은 어쩜 그렇게 또 찰떡같이 나쁘게 소화하시는지 너무 신기하다고. 아 뭐 선생님도 배우시니까 뭐 느끼시겠지만 네네. 역이란 건 그 연기란 건 제 내면의 반대를 표출하니까 너 자신을 표현해보라는 걸 제일 힘들어하거든요. 나는 뭐지? 손병호 어떻게 표현될까? 물론 제가 설명하는데 이걸 이렇게 하는 연기 같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연기, 나와 전혀 반대적인 연기. 그게 악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악역하는 친구치고 네. 정말 나쁜 사람 없어요. 정말 선한 사람이 전혀 반대급을 할 수 있는 게 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뭐 연기하면서 무대에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게 눈 크게 떠. 네. 눈으로 얘기를 해. 눈과 관객을 싸워. 그러니까 이 눈도 강렬해지고 하다 보니 이 눈빛 갖고 있는 힘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대부분 스크린이나 드라마 할 때 주로 그 악역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봐요. 네. 그래서 대부분 저 모든 배우들이 첫 영화가 악역입니다. 그게 또 각인은 되잖아요. 네. 관객들한테. 근데 또 그게 난 너무 좋더라고요. 네. 선생님 악역 어떠세요? 저도 그래요. 그게 강렬하니까 인물이 네. 곧 눈에 띄죠. 맞아요. 각인이 되고. 아니 그래서 예전에 시네타운에 차인 표시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분노의 칫솔질 얘기를 하다가 손병호 배우님께서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내 분노를 시청자들이 느낄 수 있게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분노의 양치질을 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이제 목포는 항구다라는 영화를 이제 같이 찍었어요. 네. 조지현 차인표 저하고 네. 그때 이제 또 스스로 뭐 악역 전문 배우 타이틀이란 게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임표가 술 한잔 먹으면서 형 좀 악역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잘해? 그래서 내가 글쎄 뭐 잘한다다. 근데 조금 네 생각을 좀 바꾸면 될 것 같다. 생각. 생각에 대한 차이가 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또 그걸 만들어냈더라고. 오, 야 대단하다. 지금까지. 감사하죠. 그러니까 뭔가 모자란 걸 남들로 빨리 깨닫고 자기 거 시키니까 그게 정말 좋은 배우고 또 앞으로도 성장한 배우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보고 싶네요 갑자기. 네. 또 신구 선생님께서는 항상 자상한 아버지 따뜻한 역할 많이 하셨는데 이런 문자가 또 왔습니다. 3042님이요. 저는 영화 해빙에서 신구 선생님의 악역을 잊을 수가 없대요. 토막살인을 한 노인으로 나오셨는데 진짜 섬뜩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2017년에 개봉했던 영화 해빙의 한 장면 함께 들어보시죠. 한라리는 한람대교에 몽청은 동호대교에 머리는 아직 냉장고 안에 그렇게 따로 버려 내년 4월까지는 떠오르지 않을 거야. 와 음성으로만 들어도 섬뜩한데요. 이 역할이 55년 만에 처음으로 맡은 악역이셨다고요? 그 평생 연기하면서 그런 역 맡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아주 섬뜩하고 끔찍한 그런 살인마죠. 네. 연쇄살인자인데 그게 좀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촬영한 지는. 그래 한 번으로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재미없으세요? 선생님. 어느 게 더 재밌어요? 아니, 뭐 초반에는 네. 그 부정적인 인물들을 많이 했죠.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좀 저런 바뀐 그
계기가 시트콤을 하면서 맞아 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재밌었죠 그것도. 근데 두 분도 목격담이 들어왔습니다. 2430님이요. 손병호 배우님 예전에 천안에서 촬영할 때 식당에서 뵀었대요. 그때 친절하게 사진 찍어주시고 인상도 너무 좋았다고. 아 이렇게 또 보내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또 0116님은요. 예전에 3월의 눈이라는 연극으로 신구 선생님 연기를 본 적이 있대요. 아우라가 엄청나셨다고 무대에서 다시 볼 수 있다니 꼭 보러 가야겠다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예, 예. 그게 국립단에서는 그 연례 행사처럼 네. 장민호 선생님이 생전에 계실 때부터 쭉 해왔던 연극인데 무슨 이유인지 뭐 근래 네. 좀 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계속 매년 봄이면은 공연에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 또 이렇게 연극 팬분들도 많으세요. 그렇죠? 6950님이 신구 선생님께서 그래서 연극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하고 인터뷰하셨던 게 인상이 깊었대요. 연극의 가장 큰 매력이 무엇인지 또 궁금하다고 또 이번 연극을 하면서는 연극하고 싶어서 한다라고 또 담백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아 연극을 이렇게 계속 하시는 것도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어느 일이나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죠. 네. 근데 이제 늘 우리들이 얘기하는 게 연극의 매력이라는 게 네. 살아계신 분들이 직접 표를 이제 구매하셔서 네. 먼 길을 손수 걸어서 현장에까지 오신 분들하고 네. 우리가 직접 얼굴을 대하고 호흡이 내가 하는 행동이 전달이 돼서 반응이 또 나한테로 오고 네. 이런 그 호흡 관계 때문에 더 매력을 느끼죠. 4828님이 아 또 손병호 배우님 예전에 복면가왕 나오셨던 게 생각이 난다고 노래도 굉장히 잘하신다고 아 또 예능감이 뛰어나시는데 고정 예능 꼭 한번 나와달라고 또 하시네요. 글쎄요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네. 코너를 안 만들어주나 언제든지 또 기다리고 계신다고 아 노래도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배우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뮤지컬도 사실상 대사에 곡을 붙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배우들이 갖고 있는 감성이나 느낌이 리듬감이 아마 그래서 웬만한 배우들이 노래를 다 잘합니다. 그리고 가수된 친구들도 보면 대부분 다 배우 출신이에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끼가 있다 보니까 춤 노래 좋아하고 한때는 뭐 어렸을 때는 배우 뭐보다는 이기동 대라 배삼룡 대라 아니면 가수 대라 뭐 저도 가수 꿈을 한번 키운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노래라는 건 정말 음악이라는 건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음악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이 너무 틀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느냐 그냥 길거리에 비친데 거기 음악이 깔리면 그게 시가 됩니다. 예술이 됩니다. 맞아요. 그만큼 음악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뭐 잘은 못 부르지만 저도 이제 감성 잡고 가끔 노래 좋아하죠. 아. 지영님이요. 새해 덕담 한번 또 부탁드린다고 한마디씩 또 부탁드린다고 하셨네요. 아 이제 왜냐면 2022년도 마지막 주라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새해를 맞아서 덕담 한마디씩 또 두 분이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부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세상에 뭐 중요한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은 네. 우선 건강하셔야 다 이룰 수 있는 일이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고 예. 네 건강이 최고라고 또 우리 손병호 씨는 맞습니다. 저는 요 근래 이제 선생님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많이 선생님 하신 말씀 중에 각인되는 말씀이 두 마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연극을 왜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좋아서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즐겁게 했으면 참 좋겠고 또 선생님이 또 한 말씀 중에 나는 하루하루가 역사다. 그 하루하루가 역사이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건강을 뭐 건강하면 뭐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 건강이 정말 저도 뭐 선생님보다 한참 어리지만 건강이 소중하다는 걸 전혀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즐거운 일 하시고 네. 그다음에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건강이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광고 듣고 와서 두 분과 마지막 인사 우리 끝인사 나눌게요. 네. 지금까지 연극 넓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춤춘다의 배우 신구 선생님 손병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끝곡은 손병호 씨의 추천곡이에요. 영화 미션의 가브리엘 오보에 들으시면서 우리는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아, 감사합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